악에도 혹시 그 악할 악자인 그런 악의 의미가 담겨 있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. 예,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.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통 우리가 왜 악쓰다고 그러죠? 왜 너 악쓰냐 이러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게 악에 바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소리를 높이거나 자기 감정을 굉장히 크게 노출시키고 싶어서 쓸 때 이제 보통 그 통용어처럼 쓰고 있거든요.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한자로 악 있지 않습니까? 악이 포함됐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근데 근본은 포함된 게 아니에요. 근본은 포함된 게 아닌데 세월이 지나면서 악독하다, 그거 악하다 이런 표현 때문에 이제 동의어 비슷하게 이렇게 변질이 된 거죠. 이게 어차피 시대의 언어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변화된 의미 속에는 그 악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. 한글이라는 게요 참 독특한 것이 세계 모든 언어 중에 지은 사람을 알 수 있고 지은 이유가 설명되어 있고 그걸 응용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는 건 전 세계에서 한글밖에 없어요. 소리 글자잖아요. 그 뜻 글자나 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함축하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 글을 배울 때 우리는 쉽지만 외국인들이 발음하는 건 쉬운데 그 말하자면 그 밖에 언어의 다양한 구조를 따라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. 그렇게 위대한 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.